원연한 봄날씨입니다. 지난 시간에 풍경화를 했고요. 오늘은 정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미술만평 41번째 박정수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정문화 많이 좋아하죠. 아트페어를 가거나 뭐 전시장에 가면 정문화 보고 정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문화는 뭘까요? 어떤 그림이냐는 질문을 받지 않아도 좋고 집에 걸어두어서 장식하기도 좋고 뭐 그런 품목이 아닌가요? 지금은 미술대학 입시가 실기도 보지 않지만 소년까지만 하더라도 미술대학을 가려면 정문화를 꼭 그려야만 했었죠. 배추나 과일, 대바구니나 이런 것들이 주어지고요. 볼로나 밥통 뭐 이런 것들이 소재로 등장했었죠. 이 서양미술로서 말하는 정문화는 스틸아트라고 그러죠. 움직이지 않는 자연을 의미하면서 자연의 경관을 실내에서 그려내면서 시작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정문화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부주가 비슷했었습니다. 처음에요. 16세기를 지나 17세기가 되면요, 봉건 영주의 세력이 약화되고 왕권이 강화되죠. 신흥귀족, 돈 있는 사람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시민계급이라는 것이 서서히 자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 신념보다는 삶의 조건이 필요하게 된 거고 이럴 때 되면요 부적처럼 아, 잘 살아보자 잘 먹어보자 어떤 대상을 의미하고 상징한 엠블럼이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엠블럼이 정물처럼 자리하게 되고 해리포터에도 나오죠. 볼트모트가 이곳저곳에 자기의 생명을 나눠 숨겨놓는 뭐 그런 형태의 것들이죠. 당시에는요 과일은 다산, 포도 같은 경우에도 가지에 엮여져 있으면 결혼을 상징했었고요. 오렌지는 성모 마리아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옥나무의 오디는 분별 접시가 그려지고 칼날이 놓여져 있으면요 사리 판단, 과일에 붙은 벌레는 기만과 죄를, 여성의 사회적 죄는 고양이로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또 이 시기에는요 바니타스 정문화라는 것이 생겨요.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의 한 부분이 만들어져서 의미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해골이 주요 소재로 사용되기도 했죠. 다른 말로 하면요 정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 17세기 네덜란드에서부터 본격화되는데 삶을 상징하고 의인화하면서 부적처럼 집안에 들이는 물건이었다는 거죠.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기명절지란 말하죠. 기명절지, 조선 후기부터 본격화되는데 그림의 소재로는 선비들을 주로 사용했던 것들, 책장이나 문방구류, 고가구, 필상적 의미로서 꽃이나 과일들을 첨가시킵니다. 동서양이나 비슷했어요. 우리나라도 정문화 그리면서 꽃이나 과일을 많이 그렸죠. 이런 것들을 그려가지고 과거급제다, 무병장수, 행복해야 된다는 것을 위해서 가리개나 병풍으로 많이 활용했죠. 자수로도 많이 만들어집니다. 장승업의 기명절지화가 되게 유명하죠. 조선 후기 유행했던 책가도와 미납 이런 것들 많이 그려내려고 합니다. 가만 보면요 어떤 그림을 그릴 때 배경처럼 사용했던 한 부분이 17세기 넘어서면서부터 네덜란드에서 본격화 된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꽃이나 과일을 그리면서 삶과 죽음에 대한 감정을 포함시키죠. 해골이나 빈 술잔 등을 그려가지고 생존과 열망과 욕망과 욕구와 헛됨 이런 것들 다 상징했었죠. 인상주의를 지나면서 사물들을 통해 자기의 개인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뭐 피카소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다변성을 위해서 정문화를 도입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와서는요 뭐가 정문화로 취급해야 될지 되게 모호합니다. 문제 하나 내볼까요? 어떤 분이 야외 치킨집 가서 간식을 먹으려고 사과를 싸갔습니다. 사과를 꺼내놓고 벤치 위에 올려놨죠. 가만 보니까 벤치가 마음에 들어요. 풍경 안 그리고 벤치 위에 있는 사과를 그렸어요. 풍경할까요? 정문화할까요? 그래도 억지로 이해한다면 움직이지 않는 것을 그려야 하고 실내에서 그려야 하고 이 미술 시간에 그렸던 과일, 꽃, 화병 이런 것을 한 번쯤 그려본 적이 있을 겁니다. 미술 선생님이 그리라고 했지 왜 그려야 하는지, 어떤 의미를 담아야 하는지, 어떤 상태로 내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미술 시장에서 정문화는 막연히 기술과 기법을 이해하는 예쁨을 상징하는 것으로 변환되었었죠. 사실은 그렇지 않죠. 본래적 의미의 정문화라고 하는 것은 의미와 사상과 목적이 선명해야 됩니다. 단순히 자연물을 연출해서 그리는 게 아니죠. 뭐 그것도 그림은 그림, 예술이죠.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좀 의미를 가지고 사회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장식을 위해서 정문화를 집에 사둘만 하죠. 그게 아니라면은 무엇을 그렸느냐에 대한 질문보다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그렸느냐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날씨는 좋아지고 있고 코로나19도 잠잠해지길 기원해봅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